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부산 장정구 복싱체육관 관장 박용입니다. 오늘은 아침 운동으로 황릉산을 뵙겠습니다. 황릉산은 그 높이가 427m 정도 됩니다. 석준이, 기창이, 민정이, 그리고 오늘은 헤비비트에 진시준 선수까지 그 합류를 했는데, 아, 시준이가 역시 처음 뛰어서 그런지 그 뛰지를 못하고 있니, 제대로 못 뛰니, 무릎이 아파서 그런지 제대로 잘 못 뛰고 있습니다. 석준이와 기창이는 이제 앞으로 올라갔습니다. 이 황릉산은 부산시 진구, 남구, 수영구, 연제구까지 걸쳐져 있는 그 도심의 산이라고 보면 됩니다. 코스가 그 선수들이 아침 운동하기로서 좋은 코스인데, 코스가 거의 그렇게 가파른 경사진 코스가 아니고, 약간 올라가는 이 코스이기 때문에, 고바이 코스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운동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코스입니다. 이 코스가 그 체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심폐력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 이 산의 코스인데, 우리 선수들이 체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코스를 택했습니다. 민정이가 맨 뒤에 처지고 시주이가 차고 올라가는데, 그 위에 기창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오늘 비가 촉촉하게 내리네요. 비가 내린 날에는 좀 뛰기가 사실은 좋습니다. 비를 맞으면서 뛰면은 의외로 뭐 좀 더 잘 뛸 수가 있죠. 민정이는 지금 죽을 마실 겁니다. 지금부터 약간 경사진 곳입니다. 이 황릉산에는 그 등산객들이 그 많이 찾는데, 이 다른 산과 다르게 이 편의 시설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산이 이 황릉산입니다. 뛰어라! 치라! 얼로 가라! 조금 더 뛰어봐! 이 산이라는 것은 가다가 심면 더 못 뛰거든요. 진시준 선수인데 오늘 첫날이 되니까 애들 잘 못 따, 그 고기창이나 석균이 잘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. 좀 더 치라. 조금 더.
고기장 쳤습니다. 10월 1일날 10월 1일날 그 헬거 복싱 양현우 선수하고 10회전 복싱 M 한국 타이틀 매치 중. 이번 시합은 그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산을 주로 많이 뛰는 편입니다. 진수진 선수는 10월 1일날 그 엣지 복싱 김재우 선수와 이거 첫 시합을 갖게 됐습니다. 선호캐슬 30m. 이 선호캐슬이 그 좌측에 보이는 것이 그 선호캐슬인데 그 저기 스키장입니다. 스키장은 오픈하 있는데 그 지금은 그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 부도가 났죠. 산에서 스키 타는 맛이 이제 즐기는데 스키장이 부도가 났습니다. 체권에서 최고 잘 뛰는 선수 황석준 선수인데 그 석준이는 다른 선수들하고 비슷하게 뛰기 위해서 방독면을 차고 뛰입니다. 지금 방독면을 안 차고 뛰면 더 날라보니까 방독면을 차고 그래 선수 그래도 선수들보다 더 빠릅니다. 이 석준이 아마 10월달에 그 종합 시합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아마추어 선수입니다. 아직까지 화이팅! 좀 더 빨리 한번 쳐보자. 저 쭉쭉 더 더 더 차고 이 산을 이렇게 뜨고 이자야 오고 있다 여기서 쭉 치고 올라가라.
떠버려. 이제 고기창 선수들 기다려야 됩니다. 이 황사는 그 10월에 보통 이제 부산에서 이제 그 광안리 그 광안대교에서 광안리축장에서 그날 불꽃 축제를 하는데 이때쯤이면 황산에 많은 인파들이 몰려가지고 발을 디딜 자리가 없어요. 불꽃놀이 구경한다고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이 황산 끝까지 올라가면은 그 봉수대라고 있는데. 이 봉수대가 부산시 전체를 야경을 부산시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이 이 황산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야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.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은 벚꽃길이 나옵니다. 벚꽃길. 야, 그 봄이 되면 벚꽃이 피면은 그 벚꽃이 질 때쯤이면 눈이 똥 날리는 같이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. 이 황산. 힘들 때 조금 더 뛰자. 더 같이 치셔야 됩니다. 차가 보조를 맞춰줘야 됩니다. 선수들이 다시 뛸 수가 있죠. 거의 바로 놓은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지금 한 10일째인데 체력이 많이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. 조금 더 쉬면 안 돼. 차는 선수를 교통사고 나지 않게 그 보호도 해야 되고 선수와 같이 보조를 맞춰 선수를 그 뛰게 독려를 해줘야 됩니다. 지금 한 16분 정도 됐어요. 3분의 2 정도 온 것 같네요.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극빛 파리고 구름 고개가 있습니다. 뒤에 차가 뭐 치고 올라가니까 제가 저 위가 그 봉수대입니다. 19분.
전도 벚꽃. 벚꽃 나무 물었어. 저기 차들은 그 아침에 그 출근한 차들입니다. 이 그 연제구 쪽으로 가려면 그 남천동에서 연제구로 가려면은 이 항선을 찔러가는 길이 있거든요. 그럼 굉장히 그 차도 막히지 않고 굉장히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항선 길을 이제 택해가지고 내려갑니다. 야.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은 이제 그 피치를 한번 올려야 됩니다. 치고 올라가자. 좀 더. 차가 조금 앞으로 가면은 빛장에도 같이 따라옵니다. 마지막 빛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. 조금 더. 23번 때까지 가야 됩니다. 좀 더. 조금 더 마지막 치고 올라가자. 차가 따라와서 돌려야 됩니다. 봉수된 밑에까지 왔습니다. 석준이가 뛰고 있습니다. 다시 돌아가는 코스. 여기서 돌아가면은 한 500m 정도 가면은 이제 우리 목적지입니다. 한 23분. 거의 예전하고 이제 비슷한 속력으로 뛴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부산 남구, 수영구, 연제구, 진구에 있는 황산 코스를 보고 있습니다. 아침 운동 코스를. 자, 이제 마지막 이제 피지 도일 장소입니다. 조금 꼬박이기 때문에. 아, 시주가 보이네. 자, 마지막 피치 좀 올리자.
마지막에 쫙 올라가라, 시준아. 얼마 남았습니까? 다 왔다. 치고 올라가라. 조금, 조금 더 속력 내라. 그렇지. 좋아. 다 왔다, 다 왔다. 나왔다 나왔다 조금 더 뛰라. 옵션 좀 더 치라. 마지막 피치 올리라. 더 자, 가자. 좀 더 떼라, 떼라, 마지막. 자, 마지막 쳐자. 치고 올라가자, 더, 조금 더. 더. 좋아, 조금 더. 더, 마지막. 좀 더. 더 치고 올라. 더 뛰어. 비가 오면 뛰기가 좋지. 나왔습니다. 28분. 아, 오늘 조금 늦네. 조금 늦다. 자, 목적지에 나왔습니다.